자, 거실에서 선룸 쪽으로 나오는 외부 출입 터닝도어. 자, 빠찌 한 장을 뱉고 높이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폼을 채워서 파이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채우면 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는데 오전, 여기도 오전. 자, 거실에서 선룸 쪽으로 나오는 외부 출입 터닝도어 시공을 할 겁니다. 자, 문제는 하부 보강인데요. 하부 보강을 유발을 씌워도 문제가 되고, 이게 안쪽에 수초풀이 꽉 차 있기는 하지만 하부 보강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100 파이프를 안쪽에 우레탄 폼을 충전을 하고 이 자리를 파내서 밀어 넣고 그 위에 터닝 도어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는 한번 방수 시트를 감아서 혹시나 생기는 결로를 한번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에 채워놓은 우레탄 폼은 잘 차 있는데 지금 이 하부에 우레탄 폼까지 뜯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해놓은 파이프에 우레탄 폼을 채워서 내려 보겠습니다. 자, 내부를 다 파냈습니다. 자, 파내고 청소를 하고. 자, 자,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봅니다. 지금 보면 이쪽을 조금 올려야 됩니다. 자, 맞춰보고 빠찌로 계속 맞출 예정입니다. 맞추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폼 건이 훨씬 짧은데 여기에 폼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이신 분들은 일단 전 속력으로 세게 쏴서 한쪽을 막고 이렇게 쏘고 반대편에서 보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면 폼 안에 다 부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에 아까 맞은 수평대로 파이프를 삽입을 하고요. 고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수평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어차피 문이 앞쪽으로 들어가니까 앞쪽에 맞춰서 많이는 필요 없고요. 두세요. 양쪽에 하나씩 피스를 박으면서 수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문을 고정할 때 이게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자, 고정을 하고 다시 한번
자, 수평을 보면 이쪽이 좀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자, 비어있는 틈들에다가 다시 폼을 채워주면, 야, 감추자, 감추자. 뭐지? 됐어, 쳐봐. 계속 폼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딱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안에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부 쪽을 맞춰줘야 혹시나 타고 들어가는 물이 있다면 밖으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하부 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싸주면 벽돌을 쌀 때나 비가 왔을 때 아무래도 한 번 더 방수가 되고 그리고 표면에 생긴 결로를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썬룸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그렇게 많이 외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외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는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뭐 결로가 생길 정도의 온도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옳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 터닝도어라는 건 창문 무게가 창호 무게가 워낙 있기 때문에 아연 유발을 접어서 씌워봤자 100% 처집니다. 아연 유발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시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다른 방법과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방식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쪽에 전체적으로 다 철물 보강이 다 돼 있고 모든 게 겉에만 PVC지 속은 다 철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바닥에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유리는 23T 그린 노이 그리고 알곤가스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맞춰놓은 상태에서 문이 폭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기를 고정해 놓고 세기를 고정을 해야 아무래도 밀려서 빠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쇠기를 넣는 자리에는 다 이렇게 문을 고정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앙에도 레이저를 켜보고요. 중앙은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문고리 있는 데서 이 정도로 맞춰서 더 이상 안 밀리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cm 맞고 맞고요. 여기도 조금 살짝 밀어봐 위에. 됐어 나봐. 됐어 그러고 있어. 7cm 맞고요. 7cm 맞고 하부도
6.7cm네요. 6.7cm. 6.7cm 맞고, 자, 그렇다면 얘는 얘도 맞습니다. 그럼 문이 벽이 살짝 누웠다는 이건 7cm. 자, 살짝씩 밀어봐요. 양쪽 다 좀 더. 여기는 6.7 나왔고, 여기도 조금 밀어봐요. 그쪽을. 자, 6.7. 여기도 6.7.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부도 6.7. 6.7. 자, 이 라인 수평도 맞아 있고, 자, 이대로 해서 폼을 싸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외부에서 지지할 거 하나 잘라서 지지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0 정도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창이 3000이니까 거실창 쓰기에 300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됐어. 손 떼봐. 손 떼봐. 빠졌어. 빼. 빠졌으면. 맞춰놓고 이제 마지막 한번 확인을 해보고 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자 이대로 폼을 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전체 다 인테리어로 마감을 할 겁니다. 자, 바깥에서 쏘면, 바깥에서는 좀 듬뿍 쏴서 조종할 거니까 밖은 좀 듬뿍 싸서 안에까지 밀려 들어갈 수 있게. 자, 지금 이 정도만 싸놔도 이제 폼이 발포가 되면 엄청난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욕심내서 너무 많이 쏘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발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힘이 있겠냐 하겠지만 안에 벽돌 쌓고 안쪽에 인테리어로 잡고 해서 잡아놓으면 절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문이 되니까요.
자, 폼은 잘 쏘면 얼마든지 튼튼한다는 건 이쪽 벽 뛸 때 다들 보셨으니까, 자, 너무 폼을 맹신을 하고 과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잘 쏴서 문제없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몰딩으로 감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깔끔한 마무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